전번에 내가 그러잖아요. 적당한 시기에 떠나겠다. 그럼 그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 적당한 시기라는 게 애매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다 폭로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적당한 시기라는 게 언제냐면은 내가 돈을 벌수 없을 때,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져서 돈을 벌수 없을 때, 그때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남의 집 원룸, 월세 살이라고 있는데, 그럼 남의 집에서 죽을 거냐?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내가 심장마비라든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심장마비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예고할 수 없게 갑자기 죽는다. 이럴 경우에는 뭐 어쩔 도리가 없죠. 어쩔 도리 없이 남의 집에서 죽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뭐 암에 걸렸다든가 이렇게 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남의 월세 집에서 죽지 않고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 이런 것까지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 왜냐면은, 결국 그것 하나의 자살인데, 자살을 내가 어떻게 한다. 이러한 내, 참,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고백할 수는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당한 시기에 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거는, 그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면은, 내가 육체적으로 병력해서 돈을 벌수 없을 때, 그때 떠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떠나야지, 내가 뭐 돈도 많이 벌어놓은 게 없는데, 그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맨날 돈도 못 벌고 맨날 먹고 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긴 세월을 어떻게 먹고 놀을 수 있는 그 돈이 있나요?